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400선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34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 동시호가 상황에서의 종목별의 움직임은 일단 대형주는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률 상위로 나열을 해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산업재 섹터의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소비주가 괜찮아요. 이런 부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LG디스플레이, LG전자 이런 종목들 상당히 강하고 오늘 조선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동시호가 상황을 보면은 CGN이라든가 그리고 좀 HLB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마감 종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서상영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시자마자 전화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수급적으로 매도가 많으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원인을 꼼꼼하게 찾아내시는 게 또 우리 팀장님의 특징이시잖아요. 저 잘 모르는데. 잘 아시는 거 압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초반만으로라도 약밥까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괜찮았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매물이 쑥 빠집니다. 이걸 주도한 게 누구였을까? 외국인이겠죠. 지금 보면 그런. 네. 이제 장 초반에 2%까지 2% 넘게 하라 그랬죠. 근데 하락폭을 키웠던 종목들의 특징, 뭐 현대차, LG화학, 삼성생명, 뭐 CGN. 엄청 올랐던. 그동안 많이 올랐던 네. 종목들이죠. 삼성생명 요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왜 올랐을까요? 그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아, 삼성생명 말고? 삼성생명. 삼성생명법과 관련돼서 수혜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나오는 소리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하루에 20%씩 막 폭등할 그렇죠. 요인일까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수급의 쏠림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그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 뭐 20% 뛰고 네. 그리고 보면서 우리 깜짝 놀랐죠. 현대차 15% 뛰고 현대차가 네. 15% 뛰고 이게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 주변 증시 주변 여건이 좋아서 동시에 같이 올라간다라면 아니 뭐 상관없겠죠. 근데 네. 일부 종목에 한해서 다른 종목들은 다 보합이거나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대형 종목들이 20%씩 폭등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그러면 주변부로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주식을 사야지겠지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일부 테마가 현상이 돼가지고 이제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요인이 나오지 않으면 네. 당연히 조정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그쵸 뭐 2400이 돼 있고 2600이 될 수도 있고 28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갈 수도 있죠. 지수라는 게 그건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요인들이 유동성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유동성이 돼가지고 막 끌어올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을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요인들을 막 찾아서 집어넣어가지고 뭐 2년, 3년 후에 실적을 가져다가 붙여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밸류가 싸니까 더 올라갈 거야 라고 하고 뭐 하락할 때는 하락 요인들 가져다가 막 붙여서 공포심리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런 시장 분위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들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다. 어떤 개인들에 의해서. 근데 개인들의 위탁금, 고객 위탁금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에 급증을 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네. 뭐 크게 요즘에 거죠. 크게 증가하지는 네.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지속적으로 거의 V자로 올라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V자라기보다는 체크 쫙 끌어서 올라가는 이렇게 거. 가는 신용장구. 신용장구. 근데 신용장구라는 것도 영원히 늘지는 않거든요. 뭐냐면 증권거래법상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자본 100%까지는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증권사마다 틀리지만 거의 60%까지 풀로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더 빌려주고 싶으면 자본을 늘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면. 아니면은 뭐 수익이 요즘에 많이 났으니까 뭐 자기 자본이 좀 늘어날 수는 있었겠죠.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한계가 다가올 수밖에 없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유동성이 여기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러면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하니 그러면 개인들의 유동성은 거의 이제 멈출 거의 턱 밑까지 그게 와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야 어차피 이제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펀드 환매가 좀 많아지면서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그쵸, 많이 하거든요. 직접 투자 쪽으로 갔죠. 예. 개인들의 힘은 없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논리들을 하죠. 달러 약세가 돼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아니요. 이번에 달러 약세의 흐름은 그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달러 약세를 보인 게 아니라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기가 안 좋아서 달러 약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코로나 복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미국 쪽이 워낙에 이제 느리게 너무 더디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ETF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와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많이 다르죠. 달러 약세면 외국인이 들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 단기 매매 칭하는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샀던 거고. 뭐 지난달에는 뭐 순매수 전환하기도 했고. 근데 했었고. 이제 네. 그런 거 말고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쪽 자금들이 들어와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더 상승을 하게 만들고 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막 한다는데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빌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저 중국 증시. 근데 중국 증시를 보면 자 보시면 중국 증시는 플러스인데요.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네.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네. 했다가 이건 올라가죠. 네네. 이거 다른 거라기보다는 경제지표 되게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경기 부양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건가요? 예. 인민은행 쪽에서 계속적으로 그 경기 부양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인데 바이두가 7% 빠지네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하는 네. 아이치 네. 12% 빠지죠. 얼마 전에 상장했어요 이거.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미국에 상장돼서 의아했는데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네요. 근데 이 종목에 네.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소가 조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조사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상장할 때 회원가입수 조작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들어가고 있어서 12% 빠지고 바이두는 거기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바이두까지도 네, 네, 네.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아이치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넷플릭스랑 비슷한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중국 관람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결국은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야 이거 내일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그 회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뭐 가뜩이나 틱톡이나 위챗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논란들이 그렇죠. 좀 많잖아요.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질 만한 요인들이 증시 주변이 많죠. 근데 정작 당사자는 안 빠지죠. 중국은. 네, 그런 상황인데 그 결국은 과거와 좀 다른 점은 보통 이렇게 2% 정도 빠지고 개인들이 막 끌어올리면 네. 지수가 다시 반등을 다 하거든요. 최근에는 그랬었어요. 다 그랬죠. 요 근래에는.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횡보. 결국은 시장 자체는 뭐 월요일날 또 쉬고 네, 네. 그다음에 주말에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파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매수 주체로 나서줬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매수는 많이 하는데 빠진 것들 위주로만 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많이 빠지면 그쵸, 그냥 그쵸, 밑에서 그쵸, 받아주는 그쵸. 정도만 되지 이걸 가지고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위로 못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거의 다가 관련 이제 종목들은 유동성이 거의 다가 이제 마감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연휴도 있고 그리고 주변 상황에서 좀 또 미중 갈등 얘기 또 우리가 쉬는 동안 뭔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어쩌면 안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조금 약간의 순환매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냥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 그동안 수급 조치를 했던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일부 매물이 좀 나오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